주력 종목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데일리온의 서용훈 전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전문가님,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 보고 계십니까? 네, 오늘 제가 좀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은요. 첫 번째 종목으로는 광명전기라는 종목을 좀 보고 있고요. 두 번째로는 옴니시스템, 세 번째 현대공업, 마지막으로 텍스터 보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오늘 시장 안에서는 어떤 종목들을 중점적으로 보면 되겠습니까? 네, 우선 첫 번째로는 광명전기에 대해서 좀 살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광명전기 같은 경우에는 중전기 사업 및 발전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좀 소형 원전 관련된 종목으로서도 편입이 되면서 움직임을 좀 강하게 좀 보였던 종목이고 최근 들어서 좀 거래량을 좀 줄어드는 모습인데요. 어저께 좀 뉴스가 나왔습니다. 두산 에너빌리티와 71억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짐으로써 다시 한번 매출 105%의 긍정적인 수주가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특히나 최근 정부 주도의 SOC 사업과 그다음에 원전 관련된 기대감이 좀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조정 시에 좀 종목별 순환매를 좀 노려보시는 전략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. 현재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200일선과 좀 지지대가 좀 형성이 되어 있고 전일 좀 양봉 전환이 된 자리이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종목으로는 옴니시스템을 지난주에 이어서 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디지털 전력 계량기 쪽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업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수도, 온수, 가스, 냉난방 같은 측정을 하고 원격 검체 시스템을 만드는 사업이라고 좀 볼 수 있을 텐데요. 스마트 그리드 관련된 섹터로 좀 편입이 되어 있음으로써 폭염 관련된 종목으로서도 좀 현재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. 현재는 장마가 진행 중이긴 합니다만 다음 주부터 또 무더위가 진행된다라는 점들 좀 감안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특히나 무더위가 심해질수록 블랙아웃 이슈가 좀 순환되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. 전일 강한 상승세와 함께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들이 좀 들어왔고 추가 상승 여력도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요. 옴니 시스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 현재 시장은 업종별 순환매가 상당히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. 좀 장기적인 투자보다는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두 종목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이데일리온 서영호 전문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